00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의 테마는 치매제약 / 바이오이가 있습니다. 신신제약, 은,는 동사는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첩부제, 파스류를 비롯하여 바르는 물파스, 뿌리는 에어파스 등의 품목에 특화된 OTC 의약품 전문 제조, 판매하는 업체임 여름철 해충기피제, 습진, 피부염 등에 바르는 외용액제, 티눈 제거제, 각종 반창고 등 약 100여 종에 달하는 OTC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을 생산, 판매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으로 약국이 총 매출 비중의 43%를 차지, 기업 개요 -1959년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6년 파스 및 티눈고, 반창고 등을 생산하는 경쟁업체 전일약품공업, 주,을 흡수합병하였음 -일반 의약품인 첩부제, 파스,를 전문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KGMP 인증 에어로졸 제조시설을 통해 에어파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2020년 세종시 소정면에 생산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의약품 도매 유통업체인 미국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첩부제를 비롯하여 외용액제 및 경구제 등의 주요 제품 매출 확대와 환경부문 성장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되었음 -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금융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발생에도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 -주요 제품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신제품의 매출 반영, 건강기능식품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신신제약의 시가총액은 7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신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4위입니다. 신신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1517만 500주입니다. 신신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신제약의 퍼은 30.4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4배, 38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42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2억 원, -14억 원입니다. 신신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8번지 59%이고 유보율은 624.1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 -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신제약의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030원보다 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0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신제약의 종가는 5,110원이며 주가가 신신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신제약의 종가는 5,110원이며 주가가 신신제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신신제약은 는 거래량 94,60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9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032주, NH투자증권에서 9,06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587주, 한국증권에서 3,4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762주, NH투자증권에서 14,2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6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34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6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700 스모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관련주 신신제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